하나님이 여기로 저희를 인도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At first, I thought I was only coming here for my wife's health.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의 건강을 위해서만을 왔는데 But I am thankful that my health was also transformed here. 전 너무 기쁜 것이 저의 건강도 회복이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I wanted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do detox. 디톡스 하기 싫었는데 서포트를 잘 해주는 남편이 되고 싶어서 같이 디톡스를 했습니다. So on the first day, I was surprised that I would be doing this with her. 첫째 날에 디톡스를 바로 하라고 하는 말에 엄청 놀랐습니다. But thankfully, God has healed me in many ways.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많은 분야에서 많이 회복을 느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ways I knew about already were issues with my stomach, my breathing, my lungs, and my sinus. 여기 뭐죠? 사이너스가 아니 비염, 네, 비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숨쉬는 게 약간 불편하고 뭐 배가 나오면서 좀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And by God's grace, I also found I had issues with my liver. 그 MRI인가 저기 퀀텀 통해서 이제 간이 안 좋다는 걸 또 알게 됐고 So that the treatment could heal these things. 여기에 있는 치료가 저를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fter the first week, I already lost 2.4 kilograms. Yeah, 2.4 kilograms. 첫째 주만 해도 2.4kg가 내려갔습니다. Yeah. Because of the great hiking that we have done, I also felt much better in my lungs. 우리가 다들 하이킹하고 산책하는 걸 통해서 정말 폐가 프레시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I think also the consistency of doing them, sauna, and hiking really helped to push my health, increase my health. 뜸과 찜질방과 또 산책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는 것이 저에게 저 폐에 치료가 되는 것의 열쇠인 걸 봤습니다. The first week was very difficult physically. 첫째 주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But the second week was difficult mentally. 둘째 주는 힘들진 않았지만 멘탈이 좀 힘들었습니다. But by God's grace, I noticed many improvements throughout my body.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저의 몸 부분 부분마다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I am now decreased 6 kilograms. 지금은 6kg가 내려갔는데 I can breathe a little bit better, but there I need more improvement. That needs more consistency. 폐가 조금 더 숨쉬기가 쉬워지고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더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And I'm not sure about my liver right now. 간은 잘 모르겠지만. Most importantly, I thank back to Eden for organizing such a great and productive program. 백 투 이덴에게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 여기 섬겨주신 것도 프로덕티브하게 생산되게 정말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 also thank each person here who supports each other throughout the process. 그리고 백투에덴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말고도 여기 계시는 모두 다 서로 서포트를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It really becomes a godly family atmosphere.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again, and we hope to be back soon. 또 다시 오겠습니다. 전 아빠, 엄마, 저희 남편 크리스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다 통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짧게 할 것은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30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저는 인도네시아에 두 살 때부터 있어서 예, 거기 있다가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7년 있다가 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을 받고 왔어요. 작년 1월에.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배가 엄청 뒤집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 닭 삼계탕을 집에서 끓여서 두 숟갈만 한 번 먹는데 두 숟갈밖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씩 이제 인크리스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와서 이제 아기를 갖고 아기를 가지면 더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유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고프니까 들어가니까 더 건강해지나 보나 이렇게 했는데 모유를 끊으니까 또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싶고 이제 이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기가 막 놀아달라는데 놀아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두에덴을 유튜브로 저희 어머니가 보셔서 한번 가보자 이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더 많이 이제 얻고 가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기 크리스가 말한 것 같이 산책도 있고 그리고 또 뜸도 있고 뜸은 저희가 집에서 거의 매일 하거든요 집에서도. 근데 여기랑 너무 맞으니까 궁합이 너무 맞아서 그리고 찜질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발이 항상 차요. 지금도 차긴 하지만 항상 겨울 때 에스키모 같이 입어도 부족한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이 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막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제가 원래 걷는 거를 많이 안 원래는 옛날에는 춤 선생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막 너무 활발해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버블리하고 이랬는데 미국 가고 이제 대학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많이 떨어져가지고 산책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산책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테라피를 해주시는 데가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여기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많이 격려와 간증으로 또 네, 웃음으로 봉 집사님하고 또 하성사님 또 다른 분들 다 버스에서 막 웃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이제 지난해부터 해왔지만 아직 주니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챙기고 또 말씀 건강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저기 친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 아픈 데는 좀 어떤? 네, 위 안 좋은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밥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보식할 때도 보식하는 게 좀 맞는 이유가 보식하자마자 더 먹고 보식 먹기 전에는 더 먹고 싶거든요. 막 왜 이게 조금밖에 안 나와 이러는데 다 먹고 나면 너무 배불러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위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여기 희생을 하셨는데 저의 예민함 때문에 이제는 희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